레이나만의 맛있는 집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냄비에 불을 켜고 참기름 살짝 둘러주시고요. 다음에 양파를 볶아줍니다. 저는 국을 끓일 때 항상 양파를 먼저 볶아줘요. 양파에서 단맛이 올라와서 조미료 없이 맛있는 국이 되거든요. 양파 좀 볶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에 살짝 적신 북어채 같이 볶아주겠습니다. 북어채를 먼저 볶아주시면요. 국물 맛도 더 깊어질 뿐더러 북어살이 부서지지 않게 살짝 참기름으로 코팅이 돼요. 다음에 물을 적당량 넣어주시고 잠시 덮어줄게요. 물을 한꺼번에 맞추지 마시고요. 반 정도만 먼저 넣어주시면 저는 이상하게 국물 맛이 더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끓고 난 후에 감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국물에 이용하는 멸치 액젓 넣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멸치 액젓 향이 싫으시면 국간장과 소금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국 양을 맞춰주시고요. 끓은 다음에는 달걀 풀어 올려줄 건데요. 달걀에 참기름 한 방울 같이 넣어서 풀어주세요. 네, 달걀을 위에 부어주시고요. 바로 젓지 마시고 조금 더 끓여준 후에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겠죠? 파만 살짝 올려서 드시면 돼요. 네, 시원한 북어 감자국 완성됐습니다. 드실 때 후춧가루 살짝 넣으면 더 맛있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김을 집에서 재워 먹었죠. 저도 그때가 생각나서 한번 김을 재봤어요. 이렇게 여러 장 한꺼번에 김을 재워놓고 똘똘똘 말아서 밀봉해두면 냉동실에 넣어두고 한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 굽기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참기름으로 또는 들기름으로 이렇게 김을 재워놓으면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소금 양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짜지 않게 재워놓으면 좋더라고요. 김발이 없어서 그냥 손으로 했는데 예전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구워진 프라이팬에 김을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잘 구워줍니다. 뜨거운 밥 위에 김 하나 살포시 올려서 싸먹으면 정말 최고였는데요. 파는 김하고 정말 다르게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이날은 콩나물 김치국인데요. 앞에서 감자 북엇국처럼 참기름에 달달 볶다가
네, 김치하고 콩나물 넣어주었습니다. 여기에 간은 새우젓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파는 김치 콩나물 국처럼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런 뜨끈한 국물 먹으면 정말 너무 시원하고 따뜻하고 맛있어요. 특별한 요리도 아니고 특별한 음식도 아니지만 이렇게 소박한 밥상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항상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날은 또 무 하나 있어서 무생채를 했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지 못했지만 무생채가 너무너무 맛있게 된 거예요. 별거 안 넣고 고춧가루, 액젓, 소금 넣고 식초, 설탕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새콤달콤하게 먹었어요. 이날은 또 유부초밥 파는 걸로 유부초밥을 해 먹었는데요. 밥을 반 정도 넣고 밥에다가 두부를 으깨서 밥 양을 좀 조절했거든요. 맛있었습니다. 또 이날은 또 수제비였어요. 수제비 반죽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밀가루에다가 물을 이렇게 적당량 부어서 저는 수저로다가 이렇게 살살 저어줘요. 물량을 조금 더 맞춰주고요. 손 안 대고 수저로 살살 비벼줍니다. 수제비 반죽이 너무 된 것보다는 살짝 진 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은 좀 너무 질어서 다시 밀가루로 조금 더 부어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수저로 잘 비벼주시고요. 네,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 요거를 밀폐용기에 잘 담아서 그 다음에 냉장고에다가 한두 시간 넣어두면요. 저절로 반죽이 아주 찰지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에다가 국물을 내야 되는데 멸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멸치 액젓하고 참치 액젓으로 간편하게 끓여봤어요. 호박 넣어주시고요. 또 감자 넣고 이날은 제가 양파가 없네요. 양파 빼고 호박 감자 넣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당근 좀 넣어줬습니다. 네, 한두 시간 있어도 되고 아니면 전날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반죽이 이렇게 예쁘게 찰지게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제비 쉽죠? 여러분 손목 아프게 치대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끓고 있는 국물에 이제 수제비 뜯어 넣어주시면 되죠. 얇게 얇게 때로는 좀 도톰하게 저는 또 너무너무 얇은 수제비보다는 약간 약간 도톰한 수제비가 더 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뜯어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파 올려주시고 여기에도 이제 계란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참기름 한 방울 살짝 올려서 계란 풀어서 올려주시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계란 올린 다음에는요 바로 젓지 마세요. 국물이 탁해져요. 조금 끓게 두시고요.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이때 들깨가루 살짝 올려주시면 또 색다른 맛의 수제비가 되는데요. 맛있겠죠? 후춧가루 살짝 올려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새콤달콤한 무생채와 같이 먹었어요. 프라이팬이 나왔네요. 반찬이 없을 때 급하게 뭐를 해야 되나 하다가 참기름 올려주고요. 한국엔 참 호박이 또 지금 비싸다고 하는데 호박을 누가 주셔가지고 호박 하나 잘라서 참기름 위에 넣어줬습니다. 그냥 호박 이대로만 볶으면 맛있잖아요. 참기름에 살살 볶아주고요. 이때 물렁한 게 좋으시면 살짝 물을 살짝 넣어주시고 그대로 뚜껑 덮어서 좀 익혀줍니다. 여기에 별거 없어요. 새우젓으로 간을 해주고 마늘 살짝 넣어서 볶아주면 너무나 맛있는 새우젓, 네, 호박볶음이 되죠. 다 익은 호박볶음 위에 깨를 뿌려줘도 좋고요. 또 여기에 들깨를 넣어주면 또 아주 고급스러운 호박볶음이 되겠습니다. 두부 한무 있어서 두부 한무를 잘 으깨주겠습니다. 여기에 팽이버섯 있으면 팽이버섯도 잘게 썰어서 같이 올려주시고요. 당근 다져서 넣어주었습니다. 계란 하나 넣어주고 밀가루 적당량 넣어주고 후추 소금 넣어서 잘 비벼줍니다. 그냥 이대로 조금씩 떠서 프라이팬에 부쳐주면 또 한 끼 먹을 수 있는 전이 돼요. 두부에 수분이 좀 있기 때문에 밀가루를 적당량 넣으시면 더 부치기 편하실 거예요. 한입 크기로 조그맣게 부치면 더 예쁘지만 그냥 조금 넉넉하게 부쳐볼게요. 여기에 뭐 맛살을 넣으셔도 맛있고요. 또 다른 버섯 있으시면 버섯을 추가하셔도 되고 또 부추 같은 거 또 추가하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재료 있는 대로 넣어서 이렇게 살짝 부치면 또 별거 아니지만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집밥이 될 것 같습니다. 케첩을 찍어 먹어도 되고요. 양념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요. 맛있었어요. 오늘은 야식구루 짜파게티 먹었네요. 레이나맘의 맛있는 집밥 이야기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